전공을 했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 작가의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이제 취업의 길을 가야 하나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건축 설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느끼게 되었고 뭔가 창작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창작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서 이제 작가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풍경을 그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런 어떤 관조적인 그런 풍경에서 벗어나서 저만 그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풍경을 찾다 보니 지금의 어떤 화면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작업을 설명을 할 때 헤테로 이코토피아라는 핵심적인 단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작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헤테로토피아라는 것은 푸코가 얘기한 그런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현실에서는 구제하는 그런 낯선 장소,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 이코토피아는 말하자면 이제 생태학적인 유토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반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조리함과 그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저만의 어떤 유토피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느끼고 감각하고 그랬던 이미지들을 화면에 담아오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또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치 작업을 이제 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제가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전시를 했을 때 다양한 나라에 사는 관객들이 그 공간 안에서 제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거나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어떤 매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저는 화가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디지털이라는 매체라든지 메타버스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생각들이나 그런 감성들을 화면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또 매너리즘에 갇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탐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어떤 한 방편으로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같이 적용을 해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구현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가로서의 그런 꿈은 굉장히 크지만 그냥 저는 성실한 작가로 기억되고 남고 싶고요. 그냥 항상 계속 뭔가 새로울 순 없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그리는 그런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